아이고, 야. 이거 어쩔래? 이 앞만 봐도 차은재 선생이 먼저 시비 건 것처럼 보이는데? 저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분한테 먼저 폭력을 휘두른 상황이었습니다. 어디에 그런 게 나오는데? 여기 CCTV 어디에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나오냐고. 물론 이 화면은 잡히지 않았지만, 그럼 증거가 없단 얘기네. 그치? 아내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. 그때 남편분을 공격하려는 걸 제가 막다가 다친 거거든요. 가서 물어보시면. 이미 물어봤지. 근데 그쪽 얘기는 좀 달라. 다르다뇨? 차은재 선생이 갑자기 달려드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남편 방어해 주려다가 자기도 모르게 커터칼을 휘둘렀댄다. 됐냐? 그럴 리가요. 그때 분명히. 어, 뭐야, 또! 증명할 수 있어? 지금 한말 증명할 수 있냐고. 근데요, 제가 이걸 왜 선배님한테 증명해야 합니까? 뭐? 선배님하고 이 일은 아무 상관없잖아요. 이건 돌담병원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, 돌담병원의 문제인데. 이젠 내 속아내기도 하지. 어떻게요? 오늘부로 박민국 교수님께서 돌담병원 원장이 되셨거든. 덕분에 나까지 자동적으로 이 병원에 눌러앉게 됐고 말이야. 그게 무슨. 예, 오늘부로 그렇게 됐습니다, 차은재 선생. 그니까 지금부터 생각 잘하고 노선 타라, 차은재. 아, 그 싫은 티좀 그만 내고 사람 불편하게. 응? 차은재 선생, 어디 가십니까? 가서 사과하려고요. 김사부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데요. 그냥 제가 가서 사과하고 상황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비켜주세요, 장 실장님. 아니, 됐어. 그럴 거 없어. 네가 가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? 폭력당하는 약자 편들어줬고 그러다 다치기까지 한 사람이. 어쨌든 저 때문에 일이 커져버린 건 사실이잖아요. 아, 그래서 뭐 상황 수습하자고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겠다고? 그런 시간 낭비, 감정 낭비를 뭐하라 하는데? 더 이상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. 그런 식으로 네 마음 편하자고 했던 그 수많은 선택들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그런 생각, 그런 생각 안 해봤어? 저 하나 때문에 병원 입장이 난처해지는 게 저는 더 불편하거든요. 차라리 불편하고 말아, 그럼. 선생님. 불편하다고 무릎 꿇고 문제 생길까 봐 숙여주고 치사해서 모른 척해주고 더러워서 져주고. 야, 이런저런 핑계로 그 모든 게 쉬워지고 당연해지면은 너는 결국 어떤 취급을 당해도 쌍그런 싸구려 인생 살게 되는 거야. 알아들어? 아, 비약이 너무 심하시네요. 뭐 그럼 가서 무릎 쳐 꿇어보든가. 겪어보는 것도 뭐 약은 되겠지. 김사부께서는 지금 차은재 선생을 걱정하는 겁니다. 말씀이 좀 거칠긴 해도 별로 틀린 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. 난 그냥 잘하고 싶었어. 죄송합니다.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싫었고. 아휴, 어디서 재수 없는 게 싸가지 없이. 나 혼자 자존심 굽혀서 해결될 수만 있다면 100번 그러는 게 맞다고 믿었어.
그렇게 조용히 덮고 넘기는 게 멋진 거라고. 그게 쿨한 거라고. 그런데 내 기분은 왜 이런 거지? 잘했어. 분명히 잘했다고 칭찬을 듣고 있는데 보기보다 사회생활 좀 할 줄 아는 친구구만. 성숙한 사회 일원으로 인정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. 근데 수술 울렁증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?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. 김 사부님께 약 처방 받은 뒤로 벌써 두 건이나 수술 잘 마쳤고요. 차 선생 언제쯤 결혼할 거야? 네? 갑자기 그건 왜? 언제쯤 그만둘 건지 궁금해서? 그만두다니요? 솔직히 여자 선생들 서전으로 끝까지 버틴 사람 몇 없잖아. 그 좋은 머리로 공부해서 전문의 자격증까지 잘 따놓고 한 1, 2년 고생스럽다 싶으면 결혼을 해버린다든가 이제 좀 써먹을만하다 싶어지면은 덜컥 임신해서 들어앉아버리든가. 왜 이렇게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지? 애 낳는다고 몇 년씩이나 시간을 버려버리면 그 자리 결국 누가 메꾸겠어? 결국 남아있는 선생들 몫이 되는 건데 그 불평등 어쩔 거냐고. 저기 저는 그래서 나 여자 선생들 잘 안 키워. 거기다가 수술 울렁증까지 있는 여의사라면 더더욱 그렇겠지?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을 텐데. 다른 병원 알아봐. 선배님.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지.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사과까지 했잖아요. 병원이 입은 손해는 어쩔 건데. 중환자실부터 치료비 일체를 병원이 물어주기로 한 거 몰라. 원장님 새로운 첫날부터 대형 사고 터뜨리셨으면 그에 맞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될 거 아니야. 그제서야 깨달았다. 차라리 불편해하고 말아 그럼. 불편하다고 무릎 꿇고 문제 생길까 봐 숙여주고 치사해서 모른 척해주고 더러워서 져주고. 야, 이런저런 핑계로 그 모든 게 쉬워지고 당연해지면은 너는 결국 어떤 취급을 당해도 싼 그런 싸구려 인생 살게 되는 거야. 알아들어? 한 달 시간 줄게. 그 안에 조용히 정리하고 나가. 바로 그 순간 나는 그런 취급을 당해도 싼 인생이 돼버렸던 거다. 차은재 선생이 결국 사과를 하러 올라간 모양입니다. 그런데 뭔가 일이 잘 안 풀린 것 같습니다. 난 지킬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. 내게 어떤 아픔 와도 그대 곁에 있을 텐데. 사랑 눈물이 나는 그만 이제야 알겠어. 가슴 아파도 지켜내
잘 연습해 주세요. 선생님. 선생님! 선생님! 빨리 빼주세요. 빨리, 빨리, 빨리! 거지 가져와! 빨리! 불어. 진짜 빨리. 야, 빨리! 실수할 손 바꾸겠습니다. 저 똑똑 잘 봐도 가정폭력은 절대 우발적이지 않다는 거. 천재는 어떻게든 그걸 막아보다 다친 거고 당신은 이 병원의 책임자로서 어떻게든 그 악순환을 막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덮은 거고. 그때 경찰만 불렀어도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을 거야. 원치? 웃기고 있네. 그거 당신 몸에 똥물 튈까 봐 그래서 몸서리는 거겠지. 김사부, 환자 이송 중인 구급대 연락입니다. 그 환자 도착 주시 빨리 하이브리드 옮겨요. 알겠습니다. 왜? 뭐 일 있어? 리듬 체크하겠습니다. 시스터.